출석체크. 네, 제가 여기 지금 오신 선생님들 중에 이미 강의를 하시고 자유학기제라든지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애들 낯선 행동, 저는 문제행동이라고 안 하고 낯선 행동이라고 표현해요. 낯선 행동을 다루는 방법, 팁을 제가 중간중간에 좀 드릴게요. 애들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러 왔어. 근데 그게 인원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 오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걔네들 막 맛이 투덜대고 막 열받아서 왔어. 그리고 그런 애들 있고 또 이런 애들 있어요. 꼭 지네들끼리 짜고 선수들이 몰려. 그러면서 그냥 걔네들하고 씨름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리고 또 방과 후에 저기 방과 돌봄 초등에서 돌봄 맞는 선생님들도 그 애들이 만만치 않아.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 같은 거할때 그럼 그 꾸러기 둘은 오자마자 같이 앉아있다고. 이때부터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해. 야, 니네 따라 앉아. 그럼 뭐 애들이 따라 앉아요? 왜 아줌마 우리한테만 그래요? 대뜸이에요? 아줌마 선생님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대들고. 그렇게 타면. 근데 거기에 낚이시면 안 돼. 내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다? 아이들 속에, 마음 속에 우울이야. 사실 관심이 필요한 애들이 그렇게, 관심이 가장 필요한 애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들이 오셨어. 이렇게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시 예상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걔네 둘을 터트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은 반발합니다. 왜 맨날 우리들한테만 그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쓰시면 돼요. 이게 뭘까요?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 막대. 잘 설득을 해야 돼. 얘들아. 미래 사회는 잡종이 강세란다. 퓨전이 강세래. 늘 새로운 사람과 만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들의 IQ가 높아진다. 심지어 옛날에 일진이라고 못된 놀이, 깡패 놀이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분석을 했더니,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하는 어휘수가 1000단어면 일진 아이들은 하루에 200단어 쓴대. 에이, 정말. 이런 거. 맨날 그거만 하니까 IQ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대를 물려간다, 이게. 그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퓨전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 하는 거다. 이게 잘 정해놓잖아. 1, 2, 3, 4, 5, 6, 7, 8. 저는 검정 매직을 갖다 번호 써놔, 이렇게. 그렇게 뽑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정한다. 그렇게 뽑는 거야. 뽑으면 3번, 그럼 3번짜리 가서 5번짜리 가서 앉는 거지. 그러면 꼼짝 말하지 마. 근데 하필 그 녀석 둘이 또 앉았어. 그러다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건 참아야죠. 그 다음에 3일 지나 또 해버리는 거야. 다음 주에 또 해버리는 거야. 걔들이 잊어버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건을, 옵션을 드리게 되면 같은 학생과는 다시 앉을 수 없다. 룰을 그렇게 우아하게 정해. 그래야, 그러니까 착하면 선생 노릇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애들 심리를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야 이제 선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아직 이런다고 애들이 이거 뽑으면서 그래 누구 원망을 못해? 네 손으로 뽑았잖아. 내가 뽑았어? 그럼 내가 진짜. 그때 이제 이거 발표할 때도 쓸수 있죠. 자, 장현수. 그러면 이제 현숙이 얘기 지혜를 주는 거야. 자, 칭찬의 기준은 뭐?
내가 예? 맞죠.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근데 여기 내려놔. 한숙이는 기회가 또. 경에 무슨 경, 경시 아니죠? 네, 윤경. 아, 윤경에. 윤경에 선이. 아이들에게 10대 아이들이 커야 되는 건 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무슨 감? 좋다, 좋다. 재밌죠? 그래서 교사는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애들, 애들의 힘이 뭐다 오르잖아요. 자, 첫 시간에 상품이 뭐 남았나? 아, 펭수가 하나 남았네. 하나 더. 김선이? 저거 어떻게, 내가 신의 손이다. 여기 다 오신 분들 위로 뽑네. 김선이 씨. 자, 펭수를 선물로 다음 주에 오시면 이거 드릴 거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자, 지팡은 뭐의 줄임, 뭐의 줄임말인가? 정답. 와. 연계들이야, 연계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고무줄로 묶어라. 다음번에 기회가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이 아이스크림 막대는 어디 가서 산다? 천원으로 그렇지. 천원으로 홍보대사 왔다고. 아이스크림을 30개 먹는다. 아, 진짜 가능하네. 그렇지. 그럼 되지. 아, 그게 좀. 베둘레헴 되겠는데? 자, 여기, 칭찬해. 이건,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의 버전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거. 변환 과정을 한다. 여러 명의 아이 사례도 괜찮고, 내가 직접 교육하면서 이 아이가 바뀐 걸 여기다 해놓으니까, 사소한 것에 출발해서.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아이고, 열받아 죽겠는데, 뭐. 이럴 때, 제대로 화내는 기술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실은 아이 메시지를 어디서 연세서 한 번은 들어보셨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놈밖에 말에 입에 붙질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코너는 완전 실습이야.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영어 원문을, 아이 메시지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you blah blah, 네가 뭐뭐 하면. I feel blah blah. 내 감정이 돼. Cause I blah blah. Cause I. 왜냐면 난. 이렇게 되더라. 요게 I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요걸 한글로 하면,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 해. 왜냐면 난. 이렇게 되더라. 네, 일단, 자, 따라해볼까요? 시작.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 해. 왜냐면 난. 이게 신비한 어법이에요. 화를 냈는데 상대방이 화를 냈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 제 실례를 좀 드릴게요. 자, 빡신 예를 들어볼까요? 애가 외박하고 그 다음날 들어왔어. 네가 왜 봤어? 네가 외박하니? 내 마음이, 이 포인트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실제 억장이 무너져? 억장이 무너진다. 아유, 참. 아유, 솔직해라. 내 마음이? 요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지, 불안해지, 뭐, 불안해지, 뭐. 왜 불안해, 근데? 왜냐면. 세상이. 그렇지, 그렇지. 세상이. 네가 남자면 안 그럴 텐데. 솔직히 말하자, 얘야. 이게 지금
이게 우리 딸내미 대학교 1학년 때 일이란 말이야. 어머니들도 다 이제 커봐라. 대학교 1학년 되면 외박 사건 일어난다고. 근데 그 양평댁 어디 양평댁. 양평댁 같은 경우는 애가 외박을 잘 못해요. 왜냐면 애가 외박을 하게 되면 집에 못 들어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근데 서울 애들이 외박을 잘하는 거야. 얘네들은 언제든지 택시 타고 집에 가. 거긴 택시 안 되죠. 택시 타고 가려봐라. 돈이 한 달 용돈 다 나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서울 애들이 외박을 하는 거야 진짜. 그때 3월인가 또 뭐 애들 신입 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먹다가 그 긴장 풀더라고요. 그냥 그 바로 외박을 친구 집에 잔 거야. 걔네들 요즘 저 트렌드가 왜? 학교 근처에 원룸 얻어서 하는 거잖아. 거기 가서 잔 거야.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랬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는 열받고 화나도, 이럴 때 열받고 하는 걸 제대로 화를 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정색하고 얘기했어. 네가 외박하고 들어오니까 아빠가 걱정이 됐다. 왜냐면 무슨 일 일어나면, 야, 임신하면은 니네 오빠 될 거니까, 임신하면 나는 애가 뚝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 전시가 없었더라.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 니네 엄마한테 몇 년간 망다를 당했다. 그게 틀림없이 타당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색하고 말했지만 애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아빠가 걱정 되겠네. 미안해 아빠. 쟤도 쿨하게 있냐. 근데 거기다가 막 소리를 질러봐봐. 나가! 그럼, 나가 뒤져! 너랑 못 살아! 너는 맞아, 나가! 이러면, 나가지 뭐야, 이렇게. 돈 주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바람직 두지? 화내는 효과도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자, 남편한테, 왼수한테 화를 한번 제대로 내보세요. 어떻게? 연습을. 남편한테 화를 내보세요. 거기다가 뭐 답글로 써주세요. 남편한테 어떻게 하시나? 당신이 밥을 달라고? 뭔 말? 밥을 달라고 하니? 남편, 내 마음이 지금 시간에 와 나한테 밥을 달라니 내가 마음이 힘들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마누라는 여기다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찾았어. 그 말 들으면 참 당혹스럽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참 당혹스럽다? 왜냐면 그 말, 내가 꿀이네. 남편한테 제대로 화낼 수 있다. 막 지금 내 연수가 있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좀 청소도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벌러덩 누워 자빠져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화를 내시겠어요? 그대로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네. 답답해. 강의도 요즘 빨리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여보! 이러니까 저 죄송해요. 무슨 일 벌어졌다.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거하고 남편 길들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남편도 남편 칭찬의 기준을 뭐 해도 돼야 돼? 남편의 과거에 둬야 돼. 과거가 뭐, 그 흘러간 과거가 아니고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던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 그 꼭 칭찬해 줘야 돼. 또 고마워 그리고 엉덩이를 툭 쳐야 돼. 그래야 개나 사람이나 행동 교정의 원리는 똑같다. 그걸 BBC 방송에서 방송을 했어. 남편을 가사 일에 도움 얻기 위해서 개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여준 거야. 그때 영국 신사들이 다 있거든. 뭐야? 응? 남자를 개 훈련시키듯 한단 말이야? 그래서 BBC 방송이 공식 사과했어요. 그러나 사과하고 나서 문 열고 나가면서 뭐라 그랬을까? 아,
맞잖아. 그래도 사실인데. 이거를 집사람이 저희 같이 살아요. 그것도 친해 5년차나. 어렵게 살고 집사람이 다행히도 직장이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예요, 저기. 우리 어머니 참 성질 참 그러셔. 근데 뭘 한국에 투정을 많이 하고 최근에 또 김치 타령 김치가 왜 이렇게 맵냐고. 그럼 김치 맵지. 그럼 백김치를 드시든지. 왜 빨간 김치 먹고 맵다고 그러셔. 매번 그러시니까. 집사람들 도화가 좀 낮아. 드디어 밥상, 아침 밥상에서 집사람이 이걸 쓰더라고. 어떻게 썼어? 이렇게 둔촌 시장 가서 사온 거거든, 백김치. 어머니께서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막 서운하네요. 둔촌 시장 샅샅이 뒤져서 저 어머니 드시라고 백김치 사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어머니 반응이 궁금하다면, 옆에서 보니까 눈이 눈동자 커졌어. 어라? 이거 대드는 것 같긴 한데, 나를 공격한 것 같진 않아. 아,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없는 거야. 안 그러면 싸우잖아요, 곱지간에.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저는 잠시 뒤에 조용히 다시 밥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대로 화내는 방법 연습해 보실까요? 아, 이게 줌이면 더 볼 텐데. 뭐 얘기 좀 써보셨어요? 인터넷 연결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죠. 영상 재업로드. 지금 이 시간이 전국의 학교가 이런 시간이어서 오전 시간 됐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자료 이 시간에 원래 열 받아가지고 저기 통신사에 전화해도 전화해도 안 돼. 전체 망 자체가 부하가 많은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자료 하나 올리다 짜증나서 세 파일 올리다가 세 타는 시간 걸 안 되더라고. 아침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 피크예요. 그리고 근데 새벽에 올렸잖아요. 3분 만에 다 올라왔다. 사람들이 안 쓰니까. 방법이에요. 네? 당신이 양말 뒤집어 놓으면 내 마음이 조글조글해요. 왜냐면 나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나도 유유 유유 서영수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보러 가시죠. 지금 거기? 네. 아, 서영수 선생님 기록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다음번에 미니 빗자루 서영수 선생님? 어? 여기 막 올리실 거예요. 아, 좋다, 좋다. 아주 좋다. 아주 좋은 사례인데? 아유, 우리 소통이 되네.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네. 당신이 아이들에게 화나면 내 마음이 속상해. 왜냐면 내가 혼내고 있잖아. 홍정화 선생님. 홍 선생님. 네. 짱, 짱. 그치. 이게 이중처벌이 돼. 그거는 바람직하죠. 우리 또 저기 마지막으로 이진자 선생님께서요. 네네. 당신이 탄솥을 닦아놓으면 탄솥을? 좀 오래되신 선생님이죠. 손까지 닦으시나 봐요. 당신의 탄솥을 닦아놓으면 내 마음이 감동의 물결로 가득해. 왜냐하면 난 팔이 아파서 어떻게 닦을까 고민 중이거든요. 이거 감사의 표현으로. 이건 똑같은 거예요. 감사의 표현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네.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 마음이 드네요. 나는 이 감사의 표현도 이 그냥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아, 이거 따봉! 이거보다. 당신 정확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고마웠어? 이렇게 되죠. 이진자 선생님, 진자라는 이름은 멋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자,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김치를 못 담그거든요. 어머니 좀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작에 했다. 너 시험이 잘 걸리냐? 막까지 하는 얘기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아버지한테 대차게 시아버지한테 대들어보자. 제대로 대들어.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이거를 가정에 가서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면 큰 아이가 작은 애한테 이렇든 이 어법을 배워. 그러니까 이게 통화적인 어법이잖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그 얘네들이 나가서 학교에 가서 이러는 거야. 친구가 가령 볼펜을 잃어버렸어. 제가 그 아끼는 볼펜.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뭐 삼색 볼펜 이런 거. 그럴 때 얘가 나가서 이렇게 훈련받은 애들은 가서 제대로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할까? 자, 네가 내 볼펜을 잃어버려서 내가 마음이 많이 속상해. 왜냐면 너 그 볼펜 되게 아꼈었잖아. 아니 지금 어법이야. 지금 얘가 지금 화내는 거지. 화내는 거. 왜냐하면 내가 많이 아끼는 볼펜. 아끼는 볼펜이고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야. 그러면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 미안하지. 근데 거기다 막 가서 애들 소리 지르면 이게 이기는 건 줄 알고 소리 지르면 제대로 화가 전달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를수록 사람은 뇌가 막혀. 어디서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아이에게 수업 시간에 어떤 행동할 때 그렇게 제대로 남으라는 거 네가 보면 시작. 네가 엄마하면 네 엄마의 내면은 저는 이게 대한민국 우리 엄마들이 다, 엄마 아빠들이 다 아셨어요. 제대로 칭찬하고, 제대로 야단치고, 그게 안 되니까, 기술이 안 되니까, 훈육이 안 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가 뭐라고 했을 때, 리액션을 잘 해주는데, 판공비를 잘 써야 됩니다. 판공비. 이건 뭐냐면, 판단, 애가 무슨, 애가 좀 정서적으로 막 흥분돼 있을 때, 이때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될 것이냐, 공감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 비율을 잘 살펴야 된다.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에 이런. 애가 오다가 엄마 만나서 반 넣어서 깡 넘어졌어. 무릎을 쪘어. 그리고 울기 시작해. 그랬더니, 그럴 때 엄마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뛰지 말랬잖아. 벌컥 화를 내네. 그러면 그대로 배워. 나가서 캠프. 근데 지금 애가 아파 죽겠는데 그때 지금 뭘 해준 거야? 판단을 해준 거잖아. 판단은 다 중요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부터 해야 돼? 아이고 얼마나 아파 죽겠어. 일단 속이 불불 끓어도 일단 그래야 애가 공감 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갈등 장면에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 어려울 때 부모가 진짜 판단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판단을 원하는지 공감을 원하는지 비율을 잘 살피자. 비율인데 비율을 잘 살피자. 더보다 더 비율을 잘 살피자. 이게 또 리더를 나와서 함께 소리 내어 있는 거 강의하는 중에 몇 차례 하는 것이죠. 그럼 소리 쓰면 잠이 깨지. 그죠? 장마철에 말이야. 두 시간 안 되는 게 얼마나 기특한 일이야. 자. 쩌는 표정, 찌는 표정 아니고 쩌는. 역할 훈련 중에 자, 이건 실제 우리 딸이 사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툭 던지대. 아빠, 세상에서 우리 딸한테 제일 싫어. 제일 짜증나. 이러는 거야. 자, 이럴 때 뭐라고 할까? 내가
감정적 격해 있어. 아이고 또 현명하셔라. 아쎄쎄쎄 답이 다 있는데 그게 정답 답이 다 있는데 아다 있어. 근데 빵정 아빠의 경우에 뭐 대안할게 제가 강의 학부모 강의라고 제가 이걸 자 아,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 돼. 빼고 우리 딸내미가 탄생 때문에 전라 짜증 났구나. 연습해 보시고 시작.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탄생 때문에 전라 짜증 났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거울 대 얼굴 표정도 간단해. 애 표정 그대로 닮은 척. 약간 오버하면 더 좋고. 그러면 애가 행복해. 이 행복한 소리. 공감을. 근데 이 대목에서 담탱이 제일 싫어해줬을 때, 이 아빠는 뭐 했어? 판단했잖아, 판단. 이 남자들의 단점. 하다가, 남자들은 판단을 자꾸 하려고. 자동답처럼. 그것 때문에 답답하시죠? 그건 너가면서 잘 되는 일이 아니야. 남자들은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화난 얘기 하잖아. 그럼 내가 그 새끼 가서 때려 죽일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가만히 있나 있지? 너 말을 너무 가볍게 하네요. 못 들은 걸로 해줘요. 죄송해요. 이 대한학교에 갔어. 강동 말에 대학교. 거기 꾸러기들이 말이야.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아빠가 앉아계시더라고. 자 그럼 아빠랑 역할 해볼까요? 미리 가르쳐주고 했는데 아 아빠 세상에 못하게 제일 싫어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이 확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자식. 아 진짜 놀랐어. 그 거기 있던 명반을 다 놀랐어. 공감 능력 몇 점?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반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로. 그 다음부터 저는 저도 이때 풍수짓을 했어요. 왜? 라고 물었거든. 왜? 라고 물으면 안 돼. 저는 왜? 뭐 하려고? 판단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끝난 상황 종료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야 네가 단탱이라고 그래. 도덕,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고수인 어른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 공감해 준 다음에 애한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너 그때 담탱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좀 놀랬다. 미안해 엄마. 이렇게. 그 대목에서 담탱인 거야! 재수없어. 오랜만에 진지충. 진지충. 진지충은 젊은 애들이랑 못 살아갔죠. 따로 살아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쉽더라 이거야. 따라야지. 뭐 그럼 얼굴 그대로 따라서 뭔가 했구나? 이렇게 나오고 끝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딸내미가 뭐라고 그러고 아유 아빠 표정 쩔어. 그 좋다는 뜻이야. 쩐다는 게 나쁜 의미로 볼 수 있고 좋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애들한테 쉬운 거야, 이제. 가서 연습하셔. 오늘 배운 게 네 가지. 첫 번째, 칭찬. 내 아이의 과거. 두 번째, 제대로 화내는 거.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 해? 내 세 번째, 항공비 결수자. 판단해 줄 것이다. 네 번째, 미러링. 미러링이 제일 좋아. 얼굴 그대로. 엄마, 나 수학 때, 엄마, 나 사회 100점 맞았다. 근데, 재수없는 어머니. 그런데 수학은? 이게 내가 제일 싫어. 제일 싫어. 나름 평균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내가 작전을 이렇게 세웠는데, 필 수학 얘기를 안 했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럴 땐,
입은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뭘 열어야 돼? 지갑을 열어야 돼. 아싸 대박. 자 특별용돈 10,000원 다 줍니다. 속으로 아이고 이러는데 어른다. 어른은 착하면 안 돼. 선생님도 그렇고 어른이 아이 머리 다섯 번째, 자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다. 그 뻔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냐면 이 그 왕경기, 이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 책이 왕경기 증후군에 관한 책입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딱 40살 되던 해요. 만 40대 되던 했는데 여름방학 들으면서 보통은 이제 처갓집에 가잖아. 근데 제가 그때 뭐 강사로 막 이름 날리고 할 테니까 강의 스케줄이 몇 개 잡혀서 다음 주에 가자. 그랬더니 사람이 발끈하더니 애들 데리고 훅 내려가 버렸어.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리고 갔다 와서는 한 달을 얘기를 안 하네. 보통 3일이거든요. 3일 지나면 뭐 이거 뭐 고쳐줘 이러고 말 시작해서 한 달을 저는 열받아서 혼자 식식대다가 바깥에 나가서 소주 박나발을 두 병을 부고 두드려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려고 코 골고 자고 있어. 싸우지도 못하고 잠은 아마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1350마리까지 쉬었어. 근데 이때 그 생리적인 변화가 40대 초반입니다. 10년을 두고 그래서 아이고 그 죽는 근데 보니까 아 이건 난 내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의 문제야? 집사람의 문제. 그랬더니 저기 천호동에 그때 옛날에 교민문고를 하고 있어. 거기 갔다 왔더니 이 책을 사서 다시 돼요. 없더라고. 그래서 혼자 킥킥대고 웃어. 제목도 진지한데 무슨 막 웃어. 다 읽어서 저한테 당신도 좀 봐. 이 안에 이 왕경이 증후군. 그러니까 이때 내 몸이 힘들어지면 누굴 제일 원망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게 돼. 위생병이 총 맞아가지고 아빠 죽겠어. 그럼 그럴 때 누가 가장 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위생병이죠. 근데 누굴 욕해? 진통제 안 놔준다고 위생병 욕하게 되어있는 위생병 심리예요.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 어느 날 어머니들한테 교사연수가 꼭 적어놓으세요. 어느 날 남편이 밥 씹는 소리에 진저리가 날 때 소름 끼칠 때 그리고 엄마들 빵 터져. 그런 경험들 갖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 밥 씹는 소리 소름끼. 그리고 남편이 막걸리 먹고 와서 잘 때 뭐 하는 소리? 이가 하는 소리 소름끼죠. 그럴 때는 어떤 책이 필요해? 이 책이 필요해. 집사람도 이 책 보고서 나한테 대한 원망을 거두었죠. 왜?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 이 책이 저 품절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천호동 교민문고 이 안쪽으로 교보 생긴 거 아시나요? 꽤 큰 그 교보 문고 거기 갔었더니 두 번째 20살이란 여자 나이 마흔 또는 50에 찾아오는 자기 발견에 대하여 이 책도 보니까 이게 없어진 줄 알고 근데 이게 있는 이것도 보세요. 그리고 저는 몇 권 사다가 우리 집안 처제들 40대면 이거 다 선물했어요. 남편 때려잡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시라. 부부간의 소통.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아, 지금 드린 말씀들은 제가 독학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문가 정신보건 전문의 다음 시간도 계속 그럴 생각은 정신보건 전문의를 모셔다 놓고 강의 들은 거예요. 우리 아이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어려워하지 말자. 뭐 전문가 도움 받고 저는 우리 큰애도 게임 중독됐을 때 치료 받고 우리 까치 됐을 때 그때 막 우리 삼촌이 제일 힘들 때 그것도 전문가 도움 받았어요. 전문가는 강도 그 우리 이광진 센터장님한테도 여쭤보셔도 되고 저한테 아니 그 저한테 좀 휴대폰 문자 ICTSONG 거기다가 저기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문의 도움받으나 전문의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무슨 표정을 잘 짓자. 표정을 잘 짓어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강의를 개콘스럽게 끝냅니다. 개콘. 개콘. 개콘을 구호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서 하는 거. 저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다 일어나세요.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 교육하셔도 이거 포인트. 네, 그러면 어머니들도 개콘 가보신 분 계시면 어머니도 바빠서 못 가셔. 우리 기분이라도 한번 내봅시다. 저는 표정 시작. 저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